일단 제가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WCG 때 그 메달하고 이제 받았는데 그거를 액자에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 액자에 집어넣고 여기 있는 소파 뒤쪽으로 액자도 좀 걸고 막 선반 같은 거 장식장 같은 걸 두고 좀 꾸며보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원목 우드 액자. 아 근데 왜 전부 다 해외냐? 우리나라에서는 메달 뭐 액자에 건 사람 없어? 한번 액자집 한번 가봐야겠다. 사진을 그리고 뽑아야 되는데 포토 프린터. 오 사진이 너무 작긴 하다. 아 근데 그 포토 프린터 하나쯤은 들여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뭐냐면 사진 찍는 취미 같은 거 이제 출사 같은 것들 나가가지고 사진 찍고 프린트 해가지고 어디 갔다 올 때마다 벽에 정리하는 거지. 사진 안 찍어. 다이빙도 안 하는데 무슨 출사. 이 새끼들아 할 수도 있지. 사놓으면 할 거 아니야. 아니야 나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아무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액자가 이렇게 있잖아. 메달을 한 이쯤에다 이렇게 걸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함께한 사진들 그냥 뭐 여기 뭐 로고 같은 거 딱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 유리로 이렇게 딱 감싸져 있고 그냥 관진사가.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일회성으로 딱 끝내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봐 뱅 하잖아 좀. 여기 뒤에다가 이제 액자 걸고 옆에다가 장식장 같은 거 좀 얹고. 아니 사진관을 가면 컨텐츠가 안 되잖아. 직전에서 바로 딱 뽑아가지고 빡 붙이고 이번 추억을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사진 쭉쭉쭉 뽑은 다음에 그걸 딱 걸고 해야지. 뭘 지금 사진관을 지금 소파 뒤에 걸어놓고 손님 올 때마다 내가 이때는 말이야 그치 약간 그런 거 있지 완전 아 이때는 말이야 어마어마했었지 라면서 여기 딱 그 액자 한 번씩 딱 꺼내가지고 보고 여기 주방벽도 지금 휑하잖아. 여기 100% 게임버스에서 걸어가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게임 하나 낄 때마다 여기의 순간들 뭐 이런 거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클리어 인증서 뭐 이런 것들 벽에 걸어놓고. 아 내가 지금 카메라도 바꾸고 싶긴 하거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렌즈가 안 바뀌는 거라가지고 A7을 사고 싶어. 소니 M3 말고 옛날 거. 어차피 바디 지금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 내가 잘 몰라 솔직히. 근데 이거 좋아 보이더라고. A7 1 있잖아. 1 중고가 막 35만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 어차피 화질 차이 별로 안 날 건데 A7 1은 아닙니다. 제발 사지 마요. 아니 저거야 너무 과투자란 말이야. 과투자 너무 과투자야. 어차피 1080p 60프레임 지원에 렌즈 바꿀 수 있는 정도면 되는데 NX1 중고로 사다가 쓰자. NX1 일단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쌓였습니다. 살 거 정리해봐야겠다. 근데 이제 카메라 살 거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바디를 풀프레임 바디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알아봐도 소니 A7 M2만 하는 게 없더라고. 야 근데 이거 뭐 버전 하나 업결 했는데 100만원 차이가 나. 어차피 내가 쓰는 화각 자체가 크게 많이 쓰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단렌즈 16mm만 써도 충분. 아 근데 줌도 필요하긴 해. 아, 생각하는 게 이제 24-70 이 정도 되는 렌즈를 달아가지고 어차피 그리고 이게 촬영 나갈 게 아니고 HDMI로 뽑을 거면 M2나 M3나 난 거기서 거길 것 같은데 솔직히 품질 차이 별로 못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파나소닉 SH-1. 아이씨 귀 닫고 그냥 A7 M2 간다. 귀 닫고 A7 M2로 골랐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번 세팅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있는 걸로? 그래 일단은 뭐 장비 산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한번 세팅 한번 해보자.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 소파라고. 근데 이거 소파 커버는 바꿔야 될 것 같긴 해. 지금 아예 안 맞는 소파 커버야. 일단 카메라 위치를 옮겨봅시다. 아이고 씨 왜 안 내려가 이거. 내려가 임마. 아 근데 화각이 넓은 게 소용없겠다. 지금 옆에 이런 것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소파를 앞으로 당겨가지고 뒤로 날리게 하려고 하면 이제 쓸모없는 것들이 나오겠지. 물건을 사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야지. 이게 차라리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야, 지금 있는 데서 그래 최선을 다하자. 야 태준아 뭐 새로 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 어디 지금 자꾸 돈 쓰려고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자
결정했습니다. A7M2. 3는 아니야. 3는 너무 과도하다. 근데 실내에서 쓸 거면 M3 추천? 와, 저 차이인데 저렇게 뒤가 날아가? 이거 무슨 저거예요? 저거 A7인가? 저게 M3? M3의 저 렌즈 뭐예요, 렌즈 봐. 1635? A3, M3. 아, 근데 솔직히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M2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렌즈 차이잖아. 렌즈 차이지, 바디 차이는 별로 안 날 것 같은데? 야, 이거 내가 봐봐. 내가 임마 지금 방송을 업으로 하고 있잖아, 그치? 방송이 뭐냐, 카메라 가지고 뭐 찍어 가지고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카메라가 좋아야겠어 안 좋아야겠어? 당연히 좋은 카메라 써서 고화질,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영상을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방송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맞지? 이거는 내가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사야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시청자들을 위해서지, 이거는. 맞지? 정신승리와 자기합리와 카메라를 구매하시려는 것도 편하네요. 아, 아니야. 방송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너무 과해. M2로 충분해. 아니야. 100만 원을 더 드려야 될 이유는 없어. 솔직히 M2로 충분해. 혜준아, M2로 충분해. M2로 충분해. 충분해. 어우, 개 스트레스 받네, 이거. 아니, 잠깐 좀 쉬자. 아니야. 촬영 관련 훈수. 그래, 봐봐. 이런 때깔, 맞아, 그래. 여기서 조명 색깔을. 야, 이게 너무 밝으니까 조명이 없어. 그런데 진짜 주변이 하얀색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예제를 찾아서 세팅을 따라해보면 어떤가요? 이 뒤에다가 뭐 액자를 건다던가? 그러니까 지금 너무 허용 게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아, 저걸 이거를 이 카메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그 클린 HDMI 아웃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메인 카메라로 쓰기엔 좀 애매해가지고 못 쓰는 거거든요. 먼저 우선 이 카메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걸로 세팅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야, 근데 별 차이 없다. 자, 비교해봅시다. 이게 지금 RX100, 이게 지금 800D입니다 벽 때문인가? 아하. 전부 다 전체가 다 하얘니까 뒤에다가 조명을 넣을까? 저기 막 스트립 조명 같은 거? 아, 근데 씨, 나 이거 하얀 벽을 포기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아까 봤을 때처럼 여기 뒤에다가 이 뒤쪽에다가 LED 조명 알록달록한 거? 색깔 있는 조명을 여기다 뒤에다 치는 거야. 액자도 걸고 옷이라도 다른 걸 입어봐. 근데 진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하나 두 개가 아니라서 원 투 개가 아니라 가지고 잠깐만, 이거 있잖아 지금 요거. 아, 요거 지금 요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조명 쳐가지고 한 것 같은데 하얀 배경에다가 조명 때려서 이렇게 핑크하게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보면서 딱히 이상하거나 그런 거 없는데 굳이 바꿀 필요 있나 싶기도 하고. 아, 약간은 좀 고급진 느낌? 뭔가 그런 걸 좀 바랬는데. 그럴 거면 배경을 바꾸는 게 가장 심플하고 강력하다. 보면, 야, 오히려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게 뭔가 좀 소울이 있어. 지금 이 화면이 좋아 보이는 이유가 아까는 그냥 벽에 특화성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평면적인데 이런 식으로 보니까 입체감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약간 어쩔 수 없어 지금. 계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자꾸. 뭐냐면 여기서 뒤로 당겨버리면 쓸모없는 게 자꾸 나오거든. 괜찮아 보이는 건 착각인가.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가 장식장 같은 거 이렇게 올리긴 할 거예요. 소파를 살짝 앞쪽으로 당겨. 그런 다음에 이 뒤에 뭔가 조명을 쑤셔넣어. 캠 위치, 쿠션 추가하자. 스트리머가 산티 난다고. 근데 나 지금 좀 마음에 든다, 뭔가. 점점 마음에 들어지고 있어. 여기다가 소니 A7만 들어온다면 완벽할 것 같은데? 아유,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이 잘생겨서 그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카메라만 더 좋으면.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데마시안.com